지금 최종 몸무게 지금 너였 나 51.5 아, 나 5kg 뺐었다 5.8kg 너? 나 49.6이었는데 나도 안 빠져 유너는? 나 2.6kg 정도 뺐어 원래 계획은 오늘 85가 돼 있어요 이제 1등권을 노릴 수 있는데 오늘 85 안 돼 85? 네 1등권은 못 노리네 갑자기 열이 확 받는데 그냥 먹을까? 그래요? 응 너부터 먹어봐 근데 나는 배고프면 그냥 먹어 뭐 너는 과자 내가 몇 개 먹었잖아 그냥 진짜 근데 괴롭거든? 누나 먹고 싶은데 안 먹으면? 아예 안 먹는 거보다 그냥 한두 개 주워 먹으면 돼 맞아? 그러고 안 먹으면 그러면 조금 더 재미있는 입맛도 다시 돌고 그냥 그러면 많아 아니 기도이가 5.8kg 뺀 이유가 있네 난 이렇게 했어 나 계속 이렇게 했어 그래서 아, 먹을 거야? 아, 너 먹을 거야 그래서? 그래서 난 먹어 형님 좀 먹어 아 비비큐 먹고 싶긴 한데 형사는 먹을 거야? 어 맞아 난 좀 먹을 거야 저번처럼 시켜도 되겠는데 나 좀 먹을 거야 아니면 이거 어때? 육회 연어랑 비비큐 그렇지 사실 사시미는 야 그러면 거기 보드카도 하나 준비해줘 아 지금 보드카만 먹어야 돼 안주가 아니야 월남쌈 전 사실 맛있다 월남쌈 하나 아 월남쌈 시키지 마 아, 나. 저기 술 근데 월남쌈이 칼로리가 높지가 않아요 근데 라이스페이퍼 야 근데 포도부 월남쌈 이런 영양쌈 어 포도부 영양쌈 괜찮지 포도부 안 튀지 당장 시켜라 이 자식아 소스 좀 많이 달라고 요청사나 로제 떡볶이 따끈치기 튀김 뭐라고? 떡볶이? 난 지금 짜장면 있으면 나 진짜 한 입 거하게 먹을 자식이 제인 나 안 먹으려고 짜장. 그러면 술을 사올까? 아 술 있어야지 소맥 있어야지 자 탈지 3일 전 오늘의 룰 여기 이렇게 있어요 한 명씩 가요 먹든지 말든지 자기 마음이에요 다만 페널티는 3일 후 이제 몸무게 몸무게 재는 거라는 거 순서를 정해야 되는데 예. 자 지원 먼저 갈 사람? 어 저는 나중에 가고 싶은데요 저도 한 세 번째쯤 가고 싶은걸요? 근데 앞에서 다 먹어버리면 없잖아요 어 그런 변수도 있네 맞아 너가 세 번째 갔는데 짜장면이 없는 거야 야 이게 앞순위로 가야 될지 뒷순위로 가야 될지 고민이야 만약에 1번이 갔어 1번이 근데 하나도 안 먹어 2번도 안 먹을 거 아니야 뭐 오기 생기지 딱 봤을 때 아 1번이 안 먹으면?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저 나머지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어 내가 2번 어 1번 2번 나 동명했는데? 가위바위보 오케이 3,4 3,4 아 3,4 아 오케이 다녀오세요 일단 네, 네. 먼저 갔다 오세요 아! 저의 조금 소신 발언 말씀드리자면 지금 정책위가 왔잖아요 정책위 극복법을 어제 하루 종일 찾아봤어요 네. 몸한테 페이크를 줘야 된대요 페이크. 하루 동안 아~ 많이 먹어줘야 된대요 그래야 다음날 또 이걸 저장하면서 또 다시 빨리 빠진다고 하대요 아 뭐야? 아 하나도 안 먹었어 진짜 하나도 안 먹었어 입술은 근데 어? 짜장면이 뭐가 아니야 닭가슴살 맛있네 난 닭가슴살만 먹었어 진짜 안 먹었어요 생각보다 일찍 오셨네요? 어 근데 아 무향인데? 아 먹는 척하네 아 야 닭가슴살 아~ 먹었다
빵이 안 먹었을 것 같아. 아 이거 궁금해. 어떻게 다 했는지. 아 왜 노잼돼? 뭐지? 왜? 모르겠어. 이제 시작이야! 정재열! 어어! 어 뭐야? 웃었어? 왔어. 어. 얼굴이 먹은 얼굴이 아닌데? 되게 빨리 왔다. 너무 색깔도 빨리 왔는데? 하기로 했어. 이렇게 그냥 끝내려고 했는데 원래 처음에는 또 정이 없잖아요 너무 또 이렇게 가면 아쉬우니까. 빨리 갔다 와. 닭가슴살 못 먹게. 닭가슴살 더 못 먹게. 아 만약에 너가 일본 가서 스타트 제대로 끊었으면 쾌활하게 한번 끊었으면 나도 쾌활하게 한번 주자 바통 이어받았을 것 같아. 뭐 늦지 않았잖아. 지금도 늦지 않았잖아. 가서 봐야지 이제 상태를. 쟤 올 거야? 저게 무조건 네가 있는 소리거든. 아 잘 먹었다. 쟤 이제 너 다시는 못 가? 어. 아 잘 먹고 오겠습니다. 근데 안 먹었다. 받아. 아 배부르다. 아 강재 안 먹었어? 야, 야 스타트를 재미있게 끊어줘야지. 아 나 진짜 배불러. 나 많이 먹었어. 3번이잖아. 저기 근데 닭가슴살 리필 좀 해봐도 돼요? 아 예. 저 닭가슴살 먹는 곳이에요 저기? 얘들아. 아 진짜 미치겠네. 아 내가 닭가슴살 미리 다 먹어놨는데 그거 가져오면 어떡해. 아 강재 진짜 그 상도가 없다. 뭐 그런 식으로 지금 플레이한다 이거지? 아, 나 가서 안 먹을게. 아 닭가슴살. 현수야! 뭐해? 보아긴 닭가슴살 먹고 있지. 야 닭가슴살 가져가서 다 먹으면 필요 없어. 에휴 야 여기 와서 먹어 그냥. 기사만 봐주고 할까? 닭가슴살 먹고 했어? 아 진짜 재미없게 한다. 깜부야 나부터 갔다 올게. 재미없다고요? 실망시키지 않을 거다, 임마.
야, 이거 재밌네. 곤란하다. 한번 가도 돼? 어? 같이 한번 가도 되나? 너만 나올래? 어, 가도 돼? 어, 와봐, 와봐. 어, 나 까보니까 왜? 어. 뭐해? 뭐해? 거짓말 치지 마, 이 새끼야. 돌려봐, 병신아. 먹은 건데. 보여줘, 뭐지? 응, 보여줘. 새끼. 이거. 지랄하네, 이 새끼. 씨발, 누구를. 억울하네, 이 새끼. 병신은 뭐래. 내가 좀 넘어갔다니까. 어? 이 새끼. 이 새끼 간부구나. 진짜야, 너 아까 전에? 근데 이거 다 먹을게. 잡아다 먹었어. 다 먹었어. 시발, 이건 안 뜨잖아. 이제 오늘 자면 이틀 남았네. 좋겠네. 나 아까 개 많이 먹었는데. 아, 넌 뭐 잊어갖고 그래. 너는 저번 주부터 그랬잖아. 이제 아예 하루 닭가슴살만 먹을 거라고. 아, 이제부터 진짜 닭가슴살 먹어야겠다. 아, 근데 오늘 자는 시간이지 지금. 나는 좀 일어났다 잘게. 속이 너무 더부룩해가지고 바로 못 잘 것 같아 나 같은 경우에. 그렇게 많이 먹었어 너? 뭐야, 안 먹다 먹어서 나도 안 먹다 먹어서 그래. 아이고, 죄송해요. 아, 뭐 이게 왜 이래. 갑자기 배를 뜯으니까 뭐야. 왜 저래? 지났나 봐, 지났나 봐. 배에 지났어. 아, 배 지난 개 아픈데? 배지. 하지 마. 어, 아파. 이렇게 쓰면 좀 낫잖아. 이렇게 쫙 피면. 오. 아, 꿀잠 시간 돌아왔다. 아. 5시 반에 일어나서 늦어도 6시에 여기서 택시 좀 부르는 걸로. 예. 잘 자요. 바이. 바이. 바이 자친. 자자자. 가자. 산에 왔고요. 할 말은 없고요. 지금 몹시 예민하고 힘든 상태라서. 지금 몇 시간 갔어? 두 시간? 세 여기 시간? 혹시 현서랑 또 싸울 수도 있고요. 만만 아니야 내가? 뭔데요? 만만 아니야? 올라갑시다. 렛츠고. 어, 좀 춥다. 아, 진짜 춥다. 야, 5분만 쉬었다 할까요? 올라온 지 5분 남았어. 렛츠고 가세요. 아, 앞에 대단히도 많았습니다. 아하. 야, 조심해! 엉덩이가 진짜 싫어한데, 이렇게. 아, 위에, 여기 위험하다. 아, 진짜 하지 말라고! 그러다가 니. 써! 봉이야. 오! 아, 진짜! 봉이야. 봄이야.
여기 미끄러워요, 일단. Let's go. 아! 오! 괜찮아? 위에 넘었어? 아! 괜찮아요? 진짜 넘었어. 아. 계속 그러다가 진짜 아파, 진짜. 미끄러졌어? 미끄러졌어. 아, 이거 접지른 것 같은데? 헐. 완전 이렇게 되는데? 아. 잠깐만요. 아파, 못 걷겠어? 아, 여기서 꿈이야, 개빡친 것 같은데. 됐다. 아파? 아! 여기 시간이. 아, 내 그런 걸로 하지 말라고. 엉이야. 1, 2등 안에 못 든다. 그냥 진 거예요. 버섯을 안 먹고 안 버섯을 안 먹고 마음대로 합시다. 버섯. 그게 버섯이라고요? 네. 뒤로 치워주세요. 무조건의 그 1등은 오!